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진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택투보 계정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하위. 택투보 계정을 왜 접속했냐? 택투보 계정에 신기한 차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유코튼 구입니다. 근데 이게 유코튼인데 구엔진이 아니라 구준연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코튼 시절 때 구준연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유코튼 구라고 있습니다. 이 차가 아마 거의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것도 이 차의 설명을 보자면 카트라이더 구준연 파티의 핫 아이템 유코튼 구라고 적혀 있고요. 카트 최초의 방어 기능, 충돌 시에 안정감 있는 주행, 혼잡한 코너링에서도 과감한 인코스 공략 가능, 강화 불가능 되어있고요. 9주년 기념 6코튼 9를 타고 짜릿한 레이스를 즐겨보세요 되어있고요. 지금은 카트라이더가 이제 16년 차죠. 올해 16년. 그래서 이 차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능은요, 옵션 디자인 이렇습니다. 9주년 6코튼 9 그냥 코튼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냥 코튼은 뭐 이렇습니다. 이거랑 이거 이렇게 비슷해요. 그냥 유 골든 코튼, 유코튼 S, 유코튼 시리즈 때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이 페인트가 바꿔도 빨간색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데칼만 살짝 바뀐다 봐야 되나? 라인만 딱 색깔이 바뀌고 빨간색이 유지가 돼 있죠. 자,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750, 가속력 755, 코너링 1075, 부서 시간 840이고요. 부서 충전량은 600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유코튼은 어떨까요? 750, 755, 1075, 840, 600.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자, 아무튼 오늘 이 차를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차를 타고 공방에서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유코튼 9 레어템이네. 오, 안 해요? 와, 야, 공방에서 사람들이 유코튼 9라고 알아. 또 신기하네. 야, 이 차를 아는 사람은 고인물이다. 유코튼 9라고 알아. 또 차 갖고 한번 또 플러스 있게 한번 1등 해봐야지. 살아있네요. 아, 근데 세월 진짜 무시 못한다. 지금 많이 느려지긴 했다 차가. 그리고 드리프트가 없다 보니까 라이딩으로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아무리 라이딩이 좋다 해도. 3등까지 풍풍이로 잡고. 어, 1등 가나요? 아니, 풍선 좀 거슬리네. 예, 막차. 막차! 아, 막차 오시네. 아니, 나는 막차 모드 할 때도 막차 당하는데. 그래, 공방에서도 막차 당하네. 자, 그래도 뭐 4등. 일단 풍선은 좀 떼야 되겠습니다. 예, 아, 풍선이 좀 거슬리네요. 일단 드립감이 코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유코튼이랑 일단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여러분들. 자, 일단 풍선 좀 떼고 합시다.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 3,000원 택시 요금 있죠. 저거는 타다 5원 패키지라고. 이게 저거를 타는 방법은 밑에 택시 시상이 나왔을 때 특별 판매 아이템인가 거기 밑에 쪽에서 팔아요. 여기다 보면 시간의 상점에서 넘기다 보면 뜹니다. 이 차 이름은 유코튼 9입니다. 근데 9엔진이라고 그거 아니라 유코튼인데 9엔진이 아니라 9주년으로 나온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에 뭐야, 유코튼인데 9엔진인가?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9주년이라서 9예요. 예. 아, 근데 1등은 빡세네. 토토기에도 안 되네. 참고로 유엔진 때는 또 토토기로 토토기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토토기 시절 유엔진 시절 때 이제 토토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이 쓸만해요. 차가 그리고 점점 이제 시리즈별로 가다 보면은 차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지금 파라곤이나 이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죠. 근데 옛날에는 유 몬스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가 완전 작거든요. 유 몬스터 같은 경우는 차 졸라 작아요, 진짜. 보이시죠? 와, 근데 드리프트 없으니까 뭔가 어색해, 이게. 와, 드리프트 없어서 어색해. 그리고 기부가 없으니까 또 한 번 더 어색하네. 아이고야. 아무튼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차가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또 도감 치우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도감에서 U코튼 9 있으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참고로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렸어요. 아, 딱 근데 한계가 있다, 확실히. 그지, 얘들아? 일단 빠세네. 따라가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형님들. 여러분들, 이거 파츠 한번 박아보시죠. 파츠 한번 세팅해보죠. 되네. 그렇지. 이거를 15, 10, 10을 찍고, 15, 10, 10. 15, 10, 10을 찍고요. 그 다음에, 태, 와, 액, 볼. 딱, 태, 와, 액, 볼. 껴주십니다. 풀파츠로 한번 타보죠, 여러분들. 자, 풀강, 풀파츠예요, 이제. 이러면은 쌉 1등 가능하지, 얘들아. 안 그렇습니까? 아, 확실히 빨라졌어요, 얘들아. 이거보다. 이 차의 특징이 뭔가 딱 그 충돌했을 때 그래도 몸싸움이 좀 튼튼한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스핀이 있네. 아, 반 스피니구나. 와, 차 달아붙는다. 오, 왜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지? 아, 힘들어. 역시 강화했는데 1등 힘드네. 아! 자, 팀순위 1등이다. 팀순위 1등 했으면 된 거 아이가. 일단 강화해도 유엔진은 유엔진이라는 걸로. 클라스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피트 후차 파라곤 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